개망의 15장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 진짜 지혜 캐를 많이 키우긴 했어요, 제가. 오늘은 리치몬드가 생긴 김에 리치몬드는 키워볼 거고, 그리고 루시. 얘가 뭐였죠? 관통? 댐감만 아니면 되는 거네. 그럼 그러면 지금 좀 키우고 싶은 애 하나 키우겠습니다. 여기서 중에 아 기시엇. 사실 기시언을 키우면은요 레이드에서 상당히 좋아요. 고기 방패 수준이 아니거든요 레이드를 하면은. 아 여기서 좀 연습을 좀 해야겠어. 얘 특성도 좀 알아볼 겸. 무콤은 솔직히 안 된다 쳐도 연습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해보는 거예요 지금. 생각보다 수월하진 않네요. 로데아보다는 좀 나은 정도? 로데아는 사실 좀 심각한 수준이라 모험용으로는. 그냥 구르기도 안 해보고 그냥 해봤는데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네요 지금 상황에서. 다시 시작을 잃어버렸네요. 일단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 루시를 조금은 해보고 싶은 관계로 하는 거라. 루시 제레인트 조합도 상당히 괜찮은 거는 같아요.
빨에 두 발씩 맞는 느낌? 약간? 아, 여기 있구나. 이런 식으로 깨시면 돼. 위치를 다루실 때는 이렇게 다루시면 돼. 그 더미가 그 더미예요. 다음 던전 가겠습니다. 물리 데미지 감소 스킬을 부여하고 있다고 하네요. 물리면 안 쓰면 돼요. 이번엔 리치를 빼고 해볼 거라. 무시는 칼이랑 좀 다른데 전범위적으로 좋아요. 사실 심심해서 이렇게 써둔 거고. 이렇게 하시면 충분히 헬프로 깨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띄워서 그냥 끝을 내면 되네요. 되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이렇게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인차. 제가 얘는 칼보다 안정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잡졸 잡는 데에는 칼보단 얘가 나아요. 사실
이렇게 끝? 아그씨네요. 잠깐만, 아그씨? 진짜 아그씨? 이거 아그씨면 쉽지 않겠네. 자, 일단 4만 다 읽었다. 그 다음에 리치 문도를 써도 되는데 그냥 4만 다 쓸게요. 무서워 지금 이제. 사망나가 아무리 그래도 5강이 있으면 좋네요. 자, 여기서 이제 수 침바 뽁뽁이를 계속 해주네. 아주 뽁뽁이가 몸에 뱄어. 궁이 누구 궁이 나올 것이냐에 따라서 성패가 갈리겠는데요. 자, 헬브 문차이. 원래는 칼을 데리고 가면 되는데 올라온 스킬이면 칼을 데리고 가면 돼요. 근데 저는 자크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싶지만 진짜 자크 데리고 갈 거예요. 헬브 문차이, 문차이 헬브 이 조합도 괜찮을까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끝이 나는 치명타 한 방. 자크 엘보도 상당히 좋은 조합 같아요. 이런 거 보면 치명타 조합에 치명타 한 방. 이분의 펠레길? 아니면 루시도 괜찮을 것 같은 게 거의 무슨 운차이 쿨 끝나면은 루시 넣고 루시 있을 때 운차이를 넣고 이런 식으로 조합하는 것도 되게 괜찮을 것 같은 게 제가 지금 루시가 50밖에 안 돼요. 사실 뭐 그렇게 지금 딱히 어려운 스테이지를 만나는 것 같진 않고 아직까지는 그리고 레벨은 깡패예요. 진리죠. 오우 예 흑두리. 이건 그냥 공유할게요. 지금 이제 한번 보면 1장은 얘만 하고 깨볼게요. 레벨 낮은에 키울 때는 운차이가 최고죠. 여기서 이제 다 뭉쳐야죠. 뭐야 이거. 지금 이제 재료는 잘 안 나오네요. 확실히 재료가 너무 안 나와요. 네. 문차이 그리고 일단 밑바다는 자꾸고
사망다를 데리고 가야겠다. 사망다가 더 낫겠다. 그 발로 보면은 그 뭐라 해야 되지? 아르마딜로 같지 않아요? 뭔가 아르마딜로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요. 안 되면 레벨 빨라 하시면 돼요. 레벨을 좀 더 높여서 그냥 하시면 됩니다. 전기가 겁나 많네. 대놓고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케일 쓰려면은 저거밖에 없어서 쓰는 거예요. 사실 로데아 있긴 한데 로데아는 모험용은 절대 아니라서 못 데리고 가요. 거의 끝나가죠? 관통 아예 회기라해서 데리고 갈게. 아주 되게 웃긴 조합이 될 거야. 아주 참고로 운차이는요 레벨 다 안 올렸어요. 그냥 그거 하나만 다 올렸어요. 그 60, 그 가운데 스킬 태그 스킬. 죽어도 던지긴 던지네요. 그게 되게 웃겨. 그러나 솔로가 여기 있네. 넥슨이야 또? 야 이거 아주 삼성은 아주 죽어나겠구만.
운 차이가 운 차이라는 걸 보여주고. 왜 가던 동네 걸려? 깜짝 놀라게? 깜짝은 상품을 들었더니 왜 그러다가? 어떤 목소리를 만나? 뭔 얘기를 해? 사실 버그거든요. 죽어보죠. 헬브를 빼고 좀 진행만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자크린 힐러 하나 없이 그냥 진행해보겠습니다. 헬레길로 잠깐 바꿔주면 됩니다. 1% 차이네요.
퀘스트는